닭도리탕. 시골 딱 오늘 재래시장이 섰으니까 감자, 양파, 당근, 파, 고추. 감자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던데. 물을 끓이다가 닭을 한번 데쳐내야 돼? 기름기 빼려고? 응. 크네. 커. 20kg나 나가. 어떻게 20kg가 나가? 사람도 아닌데 2kg겠지. 2kg인가? 그럼. 아니 2kg라 그 말이야. 굵게 굵게 썰어야 되는구나. 크게. 감자가 맛있더라고. 양파 저거 자색 양파가 유기농이야. 그게 맛있어. 이 당근도. 그게 좋아. 이제 재료를 다 썰었어. 썰었어. 아, 끓는 물에 소주를 넣어. 잡냄새 없애려고 그러는구나. 기름기도 빼고. 소주 냄새. 그래가지고 한번 펄 끓이면 이게 기름기가 빠지겠네. 어우, 닭이 크다. 실하다. 이것도 적은 거는 8,000원짜리가 있어. 근데 이건 크니까 16,000원. 두 배네. 두 마리 값이네. 이거 맛있다고 말하더라. 이제 끄네. 기름이 다 뜨잖아. 기름이 안 좋으니까. 한번 펄 삶아내고. 이제. 그렇게 씻어내는구나. 한번. 한번.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릇에 담고 감자 넣고. 감자는 빨리 넣는구나. 닭고기는 소고기처럼 많이 곱고 그러질 않은 감자 물 정도로만 삶으면 돼. 감자가 익으면 먹으면 되는구나. 네. 2kg나 되니까 물을 좀 많이 부어야지. 물을 좀. 너무 물 없어도 맛도 없어. 당근 정도. 이렇게. 감자. 한 2스푼 정도. 그리고 생강. 끓이기 전에 이렇게 넣어 놓은 상태로 끓여도 되는구나. 가루. 큰 스푼으로 넣네. 세 번 정도 넣네. 네 스푼 넣네. 그래, 익으면 맛있어. 좀 매콤해야 맛있지. 청양고추는 지금 넣어도 되겠다. 좀 매콤해지게. 당근하고 양파는 너무 물러버리니까 좀 한불 끓여놔면. 그래가지고 푹 끓이네. 아직 덜 물었을 때 이거 넣어줘야지. 이제 다 넣는구나. 이제 당근하고 고추하고 양파까지. 빨간 고추까지. 색깔이 아주 예쁘다. 이 많은 걸 언제 다 먹어? 간 좀 보고. 조금 싱거운데? 고기랑 야채가 많이 들어가니까. 너무 간장 많이 들어갔으니까. 조선 간장을 좀 넣어? 응, 야채가 너무 들어갔으니까. 싱거우니까? 싱거우니까. 간이 맞아야 맛있거든. 아, 근데 맛있겠네, 이거. 마늘만 넣으면 끝인가? 이제 마늘만 넣어. 한 스푼 크게 넣네. 마늘은 닭에는 많이 들어가도 맛있어. 두 스푼 넣었어. 또 푹 끓여?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물으면 뭐 야채랑 다 물으면 이제 먹어. 이제 간이 맞아? 맞아. 이제 여기 소주 좀 뿌려. 또 소주를 좀 뿌려? 이렇게 뚜껑을 살짝 열고 더 끓여? 응. 와, 맛있겠다. 이제 마지막에 파를 넣는구나. 파. 한 30분 끓은 것 같은데? 이제 다 끓였어. 한 40분 걸리네. 그치? 푹 끓여야 되니까.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찜해. 먹어봐. 고기 많네. 감자. 내가 떠 먹을게. 국물이랑. 실컷 먹겠네. 아이,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간도 딱 맞아. 어쩜 이리 간이 맞아. 누가 했는지. 국물 좀 먹어봐. 누가 그렇게 간을 잘 맞춰? 국물에다. 내가. 너무 맛있다. 와, 닭이 쫀득쫀득해. 아, 오늘 좋은 닭이 들어왔구나. 기름도 싹 빠졌어. 엄마가 닭을 안 좋아하는데. 닭도리탕 먹어. 백숙하고 술이 먹으면 아깝다. 그 집이는 각기병이 걸렸대. 누가? 보리밥을 안 먹고. 우리는 계속 잡곡밥을 먹어.
흰 쌀밥만 먹고 탄수화물 술만 마시고 그러니까 거의 각기병이라며. 그래? 잡곡밥을 먹어야 되겠네 이제? 와 감자가 그냥 맛있네. 보슬보슬. 맛있어. 고기가 유유히 맛있어. 얼마든지 먹지. 닭이 아주 좋네. 순조롭게 잘했지. 양념도 딱 준비해놨다. 이 닭도리탕 오랜만에 먹는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재료가 많이 들어가네.